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마이티 2.5톤 2004년식입니다. 2007년과 2004년을 똑같다고 비교를 할 때, 2004년 마이티 2가 가격이 더 나옵니다. 그런 구조는 왜냐하면 바이어가 CRDI 엔진보다 TCI 엔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120마력보다는 140마력이 매입 단가가 더 좋습니다. 요번 마이티는 적재함을 교체했습니다. 적재함 깨끗하죠? 헤드는 좀 낡았고, 적재함은 깨끗하고, 뭐, 언밸런스지만, 저희가 그렇게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는 A, B, C급 중에, 요 정도 타이어는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급 타이어는 저희가 수출 매입을 할때 가격을 더 쳐줍니다. 유로6 아닙니다. TCI입니다. 적재함도 합판을 대서 깨끗이 정리를 했네요. 마이티에서 가장 중요한 차대 하부 프레임 샤시를 보시겠습니다. 네, 샤시 깨끗하죠. 뭐 녹슨 흔적은 뭐 있지만 2004년이면 만 20년이 돼 가는 차량인데, 아, 14년이 된 차량인데, 하부 프레임이 아주 깨끗할 리는 없고, 요 정도, 이 동영상 정도 프레임 정도면,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프레임은, 이 등급으로 따지면 한 B급 정도, B급보다 약간 위고요. 네, 일반 캡이죠. 뒤에 그 공간이 없는 차량은 일반 캡인데, 일반 캡은 슈퍼 캡, 킹 캡에 비해서 적재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일반 캡이 수출에서는 인기입니다. 자, 문짝을 열고 에이필라 전체를 부식을 확인하는데 약간 부식은 있는 것 같네요. 네, 실내 보시겠습니다. 키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키로수도 따지는 바이어가 있긴 한데 수출에서는 키로수는 보이지, 체크하지 않고, 다만, 실내에서 뭐, 에어컨 정도, 미션은 당연히 수동입니다. 수동 미션이 현재까지는 수출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